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이 글로벌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급증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인사이드 이비즈 등 외신은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며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이러한 현상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7.9% 상승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7.8%를 상회한 것으로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CPI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유가 상승이 지목됐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6.6% 상승, 월간 상승폭의 약 1월 3위를 차지했다. 이는 2월 마지막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반영된 것이다. 유가 상승이 이어지자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주목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는 이미 엄청난 판매 증가를 넘어선 판매 급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대표적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경우 지난 1월 한 달간 미국 내 판매에서 모든 럭셔리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주력 3개 모델은 1월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상위를 나타내고 특히 모델 Y는 18,549대 판매로 미국 내 전기차 전체 판매에서 36.8% 비중을 보였다. 테슬라 모델 3는 13,604대로 27%를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지 언론들은 테슬라는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상하고 이번 주에도 주력 모델의 판매가를 올렸으며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으로 인해 배송기간 역시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 및 인플레이션 상승의 반사익을 얻고 있다고 전하며 곧 텍사스와 독일의 기가팩토리 가동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경우 공급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이드 이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휘발유 가격의 인상으로 이미 전국 여러 지역에서 테슬라 주문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라며 테슬라는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내에서 신규 주문이 100%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